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나도 세상도 모든 것이 이대로 원만 구족합니다. 완전한 세상을 완전하게 존재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이 아닐까요?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타인도 모두가 자기대로 자기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이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허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있는 방식대로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고요. 내 방식대로 존재하도록 타인을 조종하려 들거나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대로 경험되도록 진리가 진리답게 살아가도록 약간의 노력을 약간의 수행이라는 것을 해본다면 이런 방식이 어떨까요?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는 것이 날 것으로 생생하게 그저 일어나도록 경험을 해줍니다. 어떤 소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봅니다. 어떤 소리라는 해석을 빼고 소리 파동 그 자체로서 그저 듣기만 해봅니다.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는 주객을 둘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그저 들음만 있을 뿐이죠. 보이는 것을 그저 보기만 하고 몸에 느껴지는 모든 감촉, 감각들을 그저 맨느낌으로 느껴주기만 합니다. 초기 경전인 소부의 우다나경 중에 바히야경이 바로 이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바히야여, 볼 때는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낄 때는 느껴지는 것을 느끼기만 한다면 또 인식될 때는 인식되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그대는 그것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과 함께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그대가 없다. 거기에 그대가 없을 때 그대에게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둘 사이에 어떤 세상도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내가 저것을 보거나 듣거나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볼 뿐, 들을 뿐, 느낄 뿐일 때 거기에는 주관과 객관이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곧 참된 불의법이고요. 불의 중도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깨어있음이고 윗바사나이고 참된 명상입니다. 거기에는 나도 세상도 없고 듣는 자도 들리는 대상도 따로 없습니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없을 때 나도 세상도 없을 때 이것이 모든 고통의 소멸입니다. 하루 중 아주 잠깐이라도 잠시 일체의 모든 생각을 쉬고 바히야경의 생생한 경험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자동차 경적 소리, 사무실의 분주함, 키보드 소리, 바람 소리,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생각을 빼고 보고 들을 때 그저 봄, 들음, 이 순수한 자각만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그렇게 있어 보십시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겠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떤 체험이 오려는가 하는 기대와 추구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느끼고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얻겠다는 추구심 없이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여 살아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란 그저 이것일 뿐 다른 것이 더 있을까요? 그러나 그동안은 보자마자 해석하고 또 듣자마자 판단하고 느끼자마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분별 망상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 분별, 판단, 해석, 덫치를 빼고 순수하게 지금 여기에 진짜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하면 벌써 해석이고 판단입니다. 그저 이럴 뿐이죠. 아무것도 없지만 들리고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저 이렇게 모든 것이 생생하게 경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바로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평범한 이대로의 삶이 그저 이대로 경험되도록 허용해 주어 보십시오. 이것이 참된 명상이고 선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라지는 이대로 살지 못하고 이대로가 아닌 다르게 내 방식대로 남보다 더 뛰어나게 살려고 하는 아상과 분별로 인해 이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삶과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삶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죠. 삶에 항복하십시오. 진정한 나 자신인 삶과 하나가 되어 삶을 타고 흘러보십시오.